시작해볼까요? 자, 안녕하세요. 정차 기출문제 분석 강의 첫 번째 시간입니다. 일단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 강의에 들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단은 정차 강의 일정을 안 보시면 8주차에 걸쳐서 일단 진행이 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주는 모의고사 실시를 통해서 정리를 하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강의 목표를 한번 확인을 좀 해봅시다. 출제론 확인하고 그다음 실전 능력 향상을 하는 건데 작년부터 해가지고 재작년부터 해서 정치 문제가 상당히 쉬워졌습니다. 쉬워졌는데 그건 아마 이제 정치학 전공자들께서 거의 출제를 안 들어가신 분위기예요. 문제를 보면. 그래서 특히 작년 시험이 딱 보면 너무 지나칠 정도로 쉬웠고 그다음에 이제 기존에 나왔던 파트에서는 거의 출제가 안 됐고요. 그래서 아마 이제 이거는 조정이 좀 들어갔지 않았을까? 그래서 일단은 올해 같은 경우에도 여전히 중요한 파트는 있는데, 시험 대비를 하는 방향이 있어가지고는 그렇다고 해서 뭐 너무 쉽게 대비를 해야 될 상황은 아닙니다. 예. 그래서 정치가 어렵게 출제가 되면 또 어렵게 출제가 되는 경우도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은 진행하면서 좀 말씀드리겠고요. 뭐, 제일 중요한 부분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이제, 이 파트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1순위가 제일 중요한 거는 선거제도입니다. 예. 근데 제가 정치를 만약에 시험 문제 출제 들어오라고 해도 안 들어갈 것 같아요. 요즘 같은 분위기 같으면. 왜냐하면 시험 문제 출제 잘못하게 되면, 임용시험 이상한 문제 출제했다고 또 난리가 날 거거든. 예. 그래서 분위기가 좀 약간 그런 게 있다라고 하는 걸좀 이해를 하시고. 근데 어쨌든 제일 중요한 제도는 선거제도.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파트는 정부 형태가 그 다음 제일 중요하고요. 2순위.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중요한 게 정당입니다. 그래서 이세 가지 파트는 무조건 정리를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민주주의가 그 다음 중요한 이야기고요. 그래서 민주주의를 그 다음 정리를 좀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익 집단 통치 구조 이래 돼 있고, 그 다음에 국제정치는 거의 한 2, 3년마다 한 번씩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국제정치 파트는 한 2년 정도 출제가 안 됐다 이러면 국제정치 파트는 좀더 자세히 보셔야 되고,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근데 뭐 깊게 출제가 되는 분위기는 아니기 때문에, 일단 이 부분은 시사적인 문제가 많이 출제가 되고 있다 이래 보시고요. 정치는 제가 보기에는 거의 이제 반복 출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냥 기출 영역에서 벗어나는 걸 출제하기는 힘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관계되는 개념들을 좀 정리를 할 필요가 있다. 새롭게 출제가 된다면. 그래서 국제정치 같은 경우에는 가끔씩 가다 이제 용어가 출제가 되죠. 이게 이제 처음에 익숙하지 않는 경우에는 틀리고 나올 수밖에 없는. 그래서 용어와 관련되는 부분들을 좀 우리가 확인해야 되겠고. 나머지 부분들은 기존에 있는 내용들을 잘 정리를 하시면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정치사상 같은 경우에는 새로운 주장들과 새로운 내용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교재에다가 벤담하고 존 스튜어트 밀을 소개할 때만 하더라도 이게 시험에 출제가 될까라고 생각했는데, 시험에 출제가 됐죠. 벤담 같은 경우에는. 근데 이게 이제 어느 관점에서 출제가 됐는지를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걸 확인해서 좀 말씀드리겠고요. 어쨌든 이제 중요한 내용들을 하면서 다시 한번 체크하고 시험에서 다시 중요한 부분들은 다시 한번 말씀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강의 구성 같은 경우에는 진도별 모의고사를 일단 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부분들을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중요한 부분에서 체크를 하고 정리를 꼭 해두고 가야 될 부분들, 그 다음에 교재 밖에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은 해설에다 따로 정리를 해놓고 삭제를 안 하고 그대로 둘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좀더 편하게 활용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정리를 했으니까 보시면 되겠고요. 자, 기출 출제표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내용들을 가지고 본다면 24년도에 나왔던 게 민주주의 이 파트하고 국제정치가 나왔습니다. 이거. 근데 국제정치는 딱 예상대로 2년 연속 출제가 됩니다.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게한번 출제가 되면 국제정치는 2년 연속 출제가 된다고 했는데 어쨌든 2년 연속으로. 그 다음 여기 이제 민주주의 원리하고 그 다음 유형들 출제됐습니다. 예, 그래서 크게 문제가 어렵진 않았다. 그런데 제시문의 수준은 꽤 괜찮은 수준이었다.
그래서 이걸 그렇기 때문에 정치를 멋있게 볼 일은 아닌 것 같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온라인 특강에서 우리가 확인해야 될 것들은 계속 다른 강의에서 이야기를 했지만 교육학 다이제스트 특강에서 일단은 여러분들 어떤 방향으로 공부를 해야 되고 어떤 게 중요한지 그 다음 개념의 혼란들 이런 것들을 좀 제거하기 위해서 정리를 좀 해놨습니다. 그 대표적으로 본다면 이제 이런 거죠. 지금 제가 보니까 이제 시중에 나와 있는 교재들, 노량진 교재들을 보니까 교수 이론하고 교수 모형이 엉망진창이에요. 뭐가 교수 이론이고 뭐가 교수 모형인지 구별이 잘안돼 있어요. 그 교수 이론이라고 하는 것들은 교수 모형 같은 경우는 어디에 집착하는 거냐면 절차에 집착하는 겁니다. 절차와 과정에. 교수 이론이라고 하는 것들은 변수에 집착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교수 이론과 교수 모형을 어떻게 구별해야 될지가 정확하게 나와 있어야 되는데 그 정확하게 구별도 없이 막 엉망진창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개념들하고 내용들이 잘 정리가 안된 것들을 다이제스트 특강 통해서 일단 정리를 하고 있으니까 나중에 여러분들 확인하시고 뭐 개념을 좀더 명료화시키는데 활용하시고 시험 대비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할 것인지 거기에 좀더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필요한 강의들은 어쨌든 활용을 좀잘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뭐 본인이 필요한 것들을 좀잘 선별하셔가지고 이용을 좀 하시면 되겠다. 자, 여기까지 일단 말씀드리고요. 오늘 모의고사 해설부터 해서 오늘 진도를 한번 나가보도록 합시다. 자, 1번. 다음 걸 읽고 기업과 연예에 들어갈 걸 순서대로 쓰라고 했는데 일단은 1번의 주제는 뭐냐면 정치의 의미입니다. 정치의 의미. 정치에서 제일 중요한 키워드가 뭘까요? 정치에서 제일 중요한 키워드는 권력입니다. 권력. 왜 그러냐면 정치라고 하는 것은 의사결정을 내리는 거거든요. 그럼 의사결정을 내렸을 때 뭐가 있어야 되냐면 복종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럼 복종을 하려면 뭐가 돼야 되지? 결정 내린 사람과 복종하는 사람 사이에 권력관계가 없으면 그죠? 의사결정을 내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정치에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뭐다? 네, 권력이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꼭 기억을 하시고요. 국가들 사이에서든 한국과 집단들 사이에서든 기억에 참여하는 노력, 그 다음에 기억 배분에 대한 영향력을 행사하고자 하는 노력, 이걸 배분인데 아마 여러분들 사회문화 시간에도 보셨을 거예요. 사회문화 시간에도 보면 배부가 뭘 이야기합니까? 다원주의론을 제시하죠. 그 다원주의론이 바로 뭡니까? 계층론을 이야기할 때죠. 그러면 그 계층에 이제 구별하는 기준은 어떻게 발생한다고 이야기하죠? 발생 원인은 권력, 그 다음에 자본, 그 다음에 사회적 위신. 되셨나요? 그래서 그 중에서 이제 기억에 들어갈 이야기는 베버가 이야기했던 바로 지배와 복종의 관계, 계층의 원인은 권력입니다, 바로. 자, 이는 국가 운영을 둘러싼 권력투쟁에 초점을 맞춘 정의일 것이다. 그러나 정치를 기억투쟁의 관점에서만 볼 수는 없다. 베버는 국가 권력을 중심으로 정치를 이해한 반면, 미국의 정치학자 데이비드 이스턴이라는 사람은 정치를 그것이 지닌 사회적 기능 혹은 역할을 중심으로 바라보았다. 그래서 그는 현대 니언의 원칙과 기억의 속성을 고려하여 라고 되어 있습니다. 정치는 한 사회를 위한 가치의 권위적 배분인데 권위의 뜻이 뭐죠? 권위는 권력은 권력인데 국민의 동의와 지지를 받은 민주적인 권력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동의와 지지를 받은 권력. 그럼 이 말은 무슨 말이야? 민주적인 권력 이 뜻입니다. 권위의 뜻은 민주적인 권력을 뜻하는 거다. 자, 한 사회가 하나의 체계이고 정치는 그것의 하위 체계라는 인식이다. 투입과 산출이 있는 하나의 체계로서 정치는 사회의 존속에서 일정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이래 돼 있는데 우리나라는 체제에 대한 이야기를 전 세계적으로 모든 학문에서 이제 사회 진화론을 받아들이고 환경과의 상호작용의 관계에서 모든 학문이 그 관점에서 모든 변수의 관계를 연구하는 이제 이론들이 시작됩니다. 그게 뭐냐면 체제론이에요. 아시겠나요? 그래서 교육학에도 보면 학습이론, 교수이론, 평가 모든 부분에서 뭐가 들어가죠? 체제론이 바탕이 돼요. 정치학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역시 체계와 체제라고 하는 관점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 그 이야기. 그래서 그렇다고 한다면 니언에 들어갈 이야기는 뭐냐? 바로 권위라고 하는 요 부분에서 민주주의다라고 하는 개념을 도출할 수 있어야 됩니다.
되셨나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사회계약론인데, 사회계약론은 사실 물어볼 만한 중요한 걸 다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사회계약론에서 이제 더 이상 새로운 걸 물어보기 힘드니까 사실은 출제가 뜸한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리스 로마 정치에서는 물어볼 수 있는 게 있느냐? 그리스 로마 정치에서도 물어볼 게 별로 없습니다. 왜? 혼합 정치 물어봤고, 그 다음에 법치주의 물어봤고, 그 다음에 이제 공화정 물어봤으면 다 물어본 거거든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그리스 로마에서도 이제 출제가 된다, 반복 출제가 될 수 있는 거. 그래서 그 중에서 이제 딴 거는 출제가 안 되고 계속 반복 출제되는 게 뭐야? 그리스의 정치제도 추첩. 그 밖에는 지금 계속 없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사회계약론도 물어볼 수 있는 건 다 물어봤다. 그러면 이제 그 중에서 이제 중요한 것들을 이제 한번 종합적으로 정리하는 건데, 홉스의 사회계약론이나 로크의 사회계약론은 사회계약을 통해 자연 상태를 극복하는 것, 이게 핵심 과제였죠. 그래서 홉스와 로크의 사회계약론 프로젝트는 자연 상태 극복이라고 하는 관점입니다. 그러면 홉스가 생각했던 자연 상태 극복은 어떤 거야? 만인의 만인의 투쟁 상태를 극복하는 것이고, 로크가 생각했던 자연 상태는 어떤 상태를 극복하는 거죠? 소유권이 침해될 수 있는 불완전한 자연 상태를 극복하는 것이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소유가 침해될 수 있는 불완전한 자연 상태를 극복하는 것이다. 자, 그런데 루소는 뭐야? 자연 상태가 아니고 불평등한 사회 상태를 극복하는 것이 사회계약론의 목적입니다. 불평등한 사회 상태를 극복하는 것이 뭐다? 사회계약의 목적이었다. 루소의 프로젝트는 그런 거였습니다. 그래서 이는 홉스의 사회계약론이나 로크의 사회계약론이 사회계약을 통해 자연 상태를 극복하려고 시도했다는 점과 차이가 있다, 그 이야기고요. 루소는 소유권의 출현을 인간 불평등의 기원으로 보고 있는데, 이는 로크가 소유권의 자연권을 구성했던 바와 상반된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루소는 자연권 소유를 주장한 사람들 엄청나게 비판을 하죠. 이들의 주장은 주권의 행사 주체 및 행사 방법에 대해서 차이가 있는데, 홉스의 주장에 따르게 되면 인간들은 자신의 필요로 인해 자신의 자연권을 사회계약을 통해 제3자인 국가 권력에 양도하게 됩니다. 일단은 모든 사람이 결합 의지를 가진다는 것은 홉스나 루소나 똑같아요. 모든 사람이 결합해서 일반 의지를 모아서, 이건 똑같은데 문제는 이 부분에서 루소하고 홉스는 다릅니다. 루소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죠? 주권은 양도할 수 없다. 주권은 양도할 수 없다. 그런데 홉스는 양도한다, 이래 됩니다. 그래서 국가는 무제한의 주권을 보유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요즘은 군주라는 표현은 제가 안 쓴다고 했잖아요. 계속 국가라고 하는 표현을 쓴다고 했지. 그래서 국가 주권설이다, 그 말입니다. 적어두실 거는 국가 주권설. 무제한의 소유권을 보유하게 된다. 로크에 따르게 되면 인간들은 자연 상태의 불완전성을 극복하기 위해 사회계약을 체결하게 되고, 계약을 통해 형성된 주권은 인민의 신탁에 의해서 의회에 위임됩니다. 그러니까 위임을 누가 받은 거죠? 의회가 받은 겁니다. 그래서 주권은 의회에 위임되었다, 의회 주권이 강조됩니다. 자, 루소는 사회계약을 통해 사회 불평등을 해소하고자 했다, 이를 위해 개인들 일반 의지를 지닌 국가를 형성하고자 했는데, 일반 의지는 개인 이익과도 다르고요. 그 다음에 개인 이익의 합산의 의미도 아닙니다. 그래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일반 의지는 전체 의지하고도 다르고 개인 의지하고도 다른 의미다. 그래서 물어봅니다. 일반 의지의 뜻이 뭡니까? 네? 그렇죠. 공동선이죠. 그래서 괄호 안에 들어간 내용은 뭐냐라고 한다면, 여기 지금 현재 좀 전에 얘기했던 거, 사회의 불평등 상태를 극복하는 것이다. 일반 의지란 공동의 이익 또는 공동의 복지를 추구하는 의지를 말합니다. 그래서 일반 의지의 의미를 쓰라고 한다면 여러분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공동의 이익 또는 공동의 복지를 추구하는 의지. 그래서 유럽 사람들은 이 공동선을 복지로 이해하는 경우가 많아요.
복지를 이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복지하고 반드시 같은 뜻은 아닌데 어쨌든 그렇게 이해를 하는 경우가 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3번으로 넘어가서 이야기를 한번 연결해 봅시다. 왜 그러냐면 지금 공화주의가 등장하고 나서부터 다시 한번 우리 사회에서 공화주의가 논의가 되면서 다시 한번 주목받는 개념이 공동선입니다. 그런데 이 공동선이라고 하는 개념이 도대체 무엇이냐가 아직까지 확립이 안 됐습니다. 그런데 시험 문제에 공동선 개념이 등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법익 균형성이라는 관점에서도 또 공익이라는 관점이 또 등장했어요. 그래서 공동선이라는 개념의 시작은 어디냐라고 한다면 바로 3번 제시문, 아리스토텔레스의 정치이론의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선 개념이 이렇게 되는 건데 마침 보니까 요즘에 어제 제가 호텔에서 잠자다가 EBS 방송을 우연찮게 채널을 틀었는데 요즘에 강의가 요즘에 그 내용, 이 내용을 가지고 강의를 하고 있더라고요. 어느 분이 하셨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예전에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아리스토텔레스의 경제학에서는 희소성이 존재하지 않는다. 네. 희소성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리고 왜 존재하지 않느냐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아리스토텔레스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아비와 어미를 잃은 어린아이도, 병든 어린아이도, 그 다음에 일을 하다가 다친 사람도 국가에 의해서 보호를 받을 수 있다. 그 이야기를 한 사람이 시작이 누구냐면 아리스토텔레스예요. 그게 바로 이제 국가의 목적이자 필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랫동안 정치 공동체를 만들고 오래전부터 이야기됐던 게 바로 뭐냐면 공동선이에요. 그래서 국가의 목적을 이야기를 하자면 공동선입니다. 그래서 기억 개념은 아리스토텔레스의 정치론에 뿌리를 두고 있는데 바로 그게 공동선이다. 그는 사람이 국가를 이루는 이유는 단순한 생존을 위해서가 아니라 웰빙이죠. 잘 사는 거. 특히 정치학 3권에서 국가의 정체를 왕정과 귀족정, 혼합정으로 구분하면서 각 정체가 다 공통의 유익을 추구하는 한 올바른 정체라고 했다. 그 이야기입니다. 무슨 말이냐. 공동선을 요구한다면. 제가 이제 가끔씩 가다 강의 때 농담처럼 그런 이야기 합니다. 뭐 민주정이든 왕정이든 이 분류방식에서는 별로 분류방식이 의미가 없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왕정을 자꾸 독재정 이렇게 이해를 할 때가 있는데 왕정 자체가 독재정이든 아니든 그건 상관없어요. 왕정도 얼마든지 웰빙을 추구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그거는 그 이야기는 제가 이제 기억하기로는 아리스토텔레스 책에서 제가 읽었던 이야기예요. 그리고 제가 이제 생각한 대로 이제 소화를 한 거죠. 각 정체가 다 공통의 유익을 추구하는 올바른 정체라고 했고 평등하고 자유로운 시민들로 구성된 정체도 마찬가지인데 시민들 사이에 공통되고 공유하는 유익함 이게 바로 뭐죠? 공동의 이익 바로 공동선입니다. 그리고 추구한 정체는 정당한 정체이고 취자의 개인적 이익을 추구한 정체는 폭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대통령이 되는 사람은 사적인 욕망으로 대통령이 되면 안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이제 기업 개념은 중세 정교하게 발전하게 되는데 이 개념을 발전시킨 사람이 누구냐면 니은을 들 수가 있다고 했거든. 그리고 이들의 주장은 공리주의, 바로 벤담, 존 스튜어트 밀과 유사한 주장이 된다. 공통점이 있다. 그러면 니은은 누구냐라고 했더니 군주의 통치에 관해라는 책을 이야기했고 거기에서 기업 개념을 설명합니다. 자, 또 어떻게 이야기를 하는지 봅시다. 사람이 함께 모여 사는 것이 유익해 도시를 이루고 누군가는 통치하고 다른 사람은 통치받아야 한다고 한다면 통치를 맡은 사람은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의 선을 위해 통치해야 한다. 이게 뭐죠? 공적 욕망을 가져야 된다. 바로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죠? 그런데 니은이 누군지를 한번 봤더니 신학대전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신학대전 하면 누구죠? 토마스 아퀴나스입니다. 그래서 니은에 들어갈 이야기는 토마스 아퀴나스입니다. 그래서 토마스 아퀴나스는 신학대전에서 여러 기회에 공동선 개념을 설명을 합니다. 자, 아퀴나스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정치이론을 계승해서 기억을 법과 통치의 목적으로 보면서도 신학적으로 더 발전시켜 인정법뿐만 아니라 자연법을 포함한 모든 법의 목적이 공동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헌법 37조 2항을 한번 볼까요?
30조 2항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죠? 국가 안전 보장, 질서의 유지, 공공 복리라 되어 있습니다. 그럼 그건 공동선입니까? 사익입니까? 공동선이죠. 기본권을 제한하는 목적도 공동선이라는 거예요. 자, 잉글랜드의 경우에는 일찍부터 법의 지배를 통해 시민의 자유를 보장한 자유헌정이 뿌리내린 결과 정의 외에 자유도 기억의 중요한 원천이나 위안 사후 확립되었는데 자유라는 관점에서 소위 말하는 공동선을 이야기했던 사람이 누구냐? 존 노크입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이제 법 시간에 그런 이야기 했죠. 우리나라에 희한하게도 존 노크의 자연권을 이야기를 하는데 문제는 존 노크가 국가의 목적이 공동선이라는 이야기는 하지 않았다. 그런 이야기 잘 안 한다. 예. 그러니까 로크는 시민이 자연적 권리를 보존하기 위해 정치 권리를 세운 것이며 시민의 자발적인 동의에 따라 정치 권리 입법권에 위임한 권한은 수없이 많아도 입법권이 제정하는 법률은 전체 인민의 선 외에 이게 바로 공동선이죠. 전체 인민의 선, 전체 인민에게 좋은 것 외에 다른 궁극적 목적을 가질 수 없다. 자,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로크가 이야기했던 국가는 무슨 국가죠? 야경국가, 소우국가입니다. 그런데 경찰국가인 이 야경국가가 예를 들면 어떤 사람들은 안전보장을 해주는데 어떤 사람들은 안전을 보장 안 해준다. 그럼 국가의 목적을 제대로 이행한 겁니까? 아니죠. 돈이 많은 동네에는 CCTV가 설정되는데 돈이 별로 없는 동네에는 CCTV가 없어요. 그러면 국가가 지금 현재 제대로 된 공동선을 실천하고 있느냐? 존 노크의 관점에서 아니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자, 그래서 입법의 권력은 국가 즉 모든 시민의 공통된 행복 밑줄쳐야 되겠지. 모든 시민의 공통된 행복이 또 무슨 뜻이야? 공동선이란 뜻입니다. 자, 그 목적은 시민이 근본적인 자유권을 보존하기 위함이므로 입법의 권력이 시민으로부터 수탁받은 목적에 반해 행사될 때 그에 저항하고 위에 설 수 있도록 궁극적인 최고의 권력이 시민에게 유보되어야 한다는 것도 그 때문이다. 그래서 로크는 바로 저항권을 인정한다. 그 이야기가 자연스럽게 등장하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법의 지배를 통해서 그래서 법의 지배를 통해서인데 이때 말하는 법의 목적은 뭐다? 공동선이라는 거예요. 이때 법의 지배. 그런데 법의 목적은 공동선이다. 자, 이것이 바로 미국과 미합중국 헌법에도 영향을 미쳤다. 그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기역년에 들어갈 용어미 임명을 쓴다고 하면 공동선과 아퀴나스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공리주의도 비슷하다고 했지. 공리주의의 어떤 원칙이 실현될 수 없는 경우를 서술하라고 되어 있는데 미래에 의하면 공리주의는 여기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공리의 원칙, 우리가 알고 있는 바로 도덕률의 신조가 뭐죠? 최대다수, 최대행복입니다. 됐어요. 그래서 이 공리의 원칙이 만약에 실현될 수 없다고 한다면 그거는 그거죠. 최다수 최대 행복이라고 하는 이 목적이 달성되지 않는 경우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공리의 원칙이 실현될 수 없는 경우란 최다수 최대 행복이 달성되지 않는 경우. 자, 미리 이야기하는 공리주의 이야기를 한번 봅시다. 미리 이야기하는 공리주의는 공리의 원칙, 최대한의 행복을 위해 도덕률에 기초 삼는다. 그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행복은 행위자 한 사람이 끝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것을 한데 합친 총량 이야기하는 거고요. 이것은 당장 자신의 행동이 자신의 고통을 가져오더라도 넓게 사회 전체적인 차원에서 행복을 더 증대시킨다면 그 행동을 선택하는 것이 옳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자신만이 이걸 크게 하는 것이 무조건 옳다고 믿는 이기적인 사람이 많으면 공리주의의 목표는 달성되기 어렵다. 공리주의의 궁극적 목적을 추구한 선택을 선호한다는 것은 결국 자기 행위의 결과를 넓은 사회적 관점에서 재평가할 수 있어야 된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공리의 원칙이 실현될 수 없는 경우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최하수 최대 행복이 실현되지 않는 경우인데 그건 뭐야? 각자 개인 모두가 자신의 이익 그걸 가장 최우선하는 경우죠.
그죠. 각자 개인들이 자신의 이익을 가장 최우선하는 경우, 그 경우가 국내 원칙이 실현될 수 없는 경우입니다. 되셨나요? 그 다음 리얼에 해당하는 것세 가지를 쓰라고 했는데, 로크가 이야기했던 이 자연적 권리의 세 가지가 뭡니까? 생명, 신체, 재산. 됐죠? 생명, 신체, 재산. 예. 사실은 이게 공리주의에 대한 부분은 최대한 최대 행복 이야기하고 그냥 넘어가면 저도 편합니다. 근데 기출 문제를 보면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무슨 말을 이해를 해야 되니까 다시 설명을 좀더 드릴 수밖에 없는. 예. 그래서 국내의 원칙이 실현되지 않는다는 이야기. 자, 그 다음 4번은 뭐냐면 로크의 자연적 자유와 사회적 자유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로크는 자유를 어떻게 나누냐? 자연적 자유와 사회적 자유를 나누었다. 그 이야기고요. 자연적 자유는 자연법에 의해서 규율되는, 인정되는 자유죠. 자연법의 규율을 받는 자유입니다. 근데 사회적 자유는 뭐예요? 사회 공동체 입법권, 법률과 관련된 자유입니다. 근데 이거는 비슷한 이야기를 했죠. 로크가 말한 사회적 자유는 루소의 어떤 자유예요? 시민적 자유. 로크가 말한 사회적 자유는 시민적 자유입니다. 그래서 소위 말하는 법에 의해서 복종을, 법에 의한 복종을 통해서 누릴 수 있는 자유. 이게 바로 이제 누가 이야기했던 거? 루소. 루소가 이야기했던 시민적 자유입니다. 자, 여기도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죠? 사회적 자유란 사회 안에서 살고 있는 인간의 자유로서 공동체의 동의에 의해 제정된 입법권 이외에는 여타 입법권 하에도 있지 않으며 이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루소가 말한 시민적 자유와 유사하다. 그 다음에 이제 롤스 정의론 이야기 나오는데, 롤스는 이제 그 이야기를 합니다. 공리주의의 가장 큰 문제점은 최하수의 최대 행복이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최하수의 최대 행복을 위해서 어느 개인의 희생도 고려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어느 개인이 희생되는 것에 대해서 고려함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절차와 과정이 공정하지 않다는 이야기예요. 최하수 최대 행복을 누리는 그 절차와 제도의 과정 자체가 공정하지 않다는 겁니다. 이미 어떻게 된 거죠? 힘이 센 사람, 힘이 약한 사람, 부자인 사람, 가난한 사람. 이게 이미 결정되어 있지. 그러면 사회적 총생산 GDP를 만들 때 누가 열심히 표 빠지게 소처럼 일을 하겠습니까? 힘이 약한 사람, 돈 없는 사람이 하겠죠. 이해되시나요? 예.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롤스는 뭘 주장하는 거죠? 원초적 상태, 무지의 베일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 부자인지, 누가 힘이 센지, 누가 공무원인지, 누가 정치적 권력을 가졌는지, 없는지, 이런 것들을 절대 공개하지 못하는 절차, 이걸 만든 게 무지의 베일이에요. 그렇게 하고 이제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 거죠? 심의를 하는 겁니다. 심의. 자, 그래서 뭐가 나오냐면 여기서 하우마스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여러분들은 이걸 세트로 정리를 해서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만약에 하우마스 올해 이제 나왔던 문제처럼 기출문제 나온다고, 롤즈를 나온다고 한다면 일단은 원초적 상태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무지의 베일 상태로 들어가는 거죠. 자, 여기서 이제 뭐가 진행되냐면 분배가 진행될 거라고요. 그러면 이제 분배 절차가 진행이 될 텐데, 분배 절차를 하려면 무지의 배일 상태에서 중간에 거쳐야 되는 과정은 토의입니다. 토의. 그게 바로 뭐죠? 심의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야기하는 요 절차, 토의와 심의 강조, 이걸 가르쳐서 롤즈의 심의 민주주의라고 지칭을 합니다. 이해됐어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 분배가 실현됐습니다. 그럼 분배가 실현됐을 때 이게 과연 정의에 부합하느냐, 안 하느냐를 판단하는 기준이 필요합니다. 맞죠? 정의에 부합하느냐, 안 하느냐. 그러면 이제 이걸 판단하는 기준은 두 가지 원칙이 있다는 거예요. 1원칙은 바로 자유의 원칙입니다.
그죠? 자유의 원칙. 두 번째는 뭐냐면 배분이 정당해지려면 제2원칙, 차등의 원칙이 실현돼야 된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누구도 최대화수 최대 행복이라는 걸 이유로 해서 배제당하거나 분배를 못 받아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분배를 못 받아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분배 못 받을 것 같은 사람이 먼저 분배를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죠? 그게 정의로운 겁니다. 그래서 뭐가 나온 거지? 최소 극대화의 원칙이 나오는 거지. 그래서 차등의 원칙을 실현을 하는데 차등의 원칙의 실현의 전제 조건은 일단은 뭐냐면 기회평등입니다. 그런데 기회가 평등하다 하더라도 실제적으로 분배를 못 받을 수 있어요. 맞죠? 기회가 평등하게 주어졌다 하더라도 우리가 경쟁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기회가 평등하게 주어져도 너 탈락. 그럼 나는 어떻게 돼? 열심히 시험 공부했는데 남는 게 1도 없네? 그렇잖아요. 남는 게 1도 없네? 뭐야 이게? 그러니까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이제 방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최소 극대화가 실현돼야 된다. 그 상태가 바로 정의에 부합하는 거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롤즈와 관련돼서는 여러분들이 일단 원초적 상태 무지의 배일, 그 다음에 시민민주주의, 아시겠나요? 그 다음에 정의에 부합하는 원칙, 이것들을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그러면 롤즈의 관점도 결국 뭡니까? 공동선의 실현이죠. 공동선을 실현하고자 하는 거. 자, 그래서 납은 이야기들을 보시고요. 1원칙과 2원칙 이야기 쭉 나옵니다. 괄호 안에 들어갈 걸 쓰라고 했는데, 사회적 자유. 미주신 부분이 의미하는 바를 쓰라고 했는데, 특별한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에만 허용된다. 바로 최소 극대화의 원칙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모든 이들에게 혜택이 갈 경우에만, 그러니까 모든 이들의 혜택이 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 수혜를 못 받을 것 같은 사람들. 그 사람들한테 먼저 수혜가 돌아가야 돼. 그죠? 그렇게 해서 진전되는 경우, 이 경우를 말한다. 그 이야기입니다. 됐어요. 예. 요즘에 이제 마이클 샌델이 이야기하고 다니는 것 중에 하나가 그거죠. 능력주의를 믿지 마라. 능력주의를 믿지 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회에서는 이제 이런 거죠. 아, 능력에 의해서 내가 차별받는 거, 그거 어쩔 수 없다. 그러면 능력에 의해서 성공한 사람은 어떻게 되지? 내가 잘나서 된 거고. 능력에 의해서 차별, 패배한 사람은 어떻게 돼? 좌절 경험하죠. 그래서 이것이 과연 정의로운 것인지에 대해서 마이클 샌델은 다시 물어봅니다. 과연 능력주의는 과연 공정한 것인가? 아닐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항상 농담처럼 하는 이야기인데, 차은우는 세금을 많이 내야 돼요. 딴 사람보다 세금 많이 내야 돼. 왜냐하면 타고난 게 너무 좋잖아. 그러니까 그렇게 잘생긴 사람은 세금을 더 많이 내야 된다. 예. 자, 5번. 다음을 읽고 작성범에 따라 답을 해보자. 그 이야기입니다. 민주정치에서는 국민 스스로가 원하는 바를 하고 있는 것 같이 보인다. 그러나 정치적 자유란 원하는 바를 행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 법이 존재한 사회에서 자유란 원하는 것을 행할 수 있고 원하지 않는 것을 강제당하지 않는 데 있는 것이다. 이게 누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루소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바로 보면 자유라는 일에 있죠. 원하는 것을 행할 수 있고 원하지 않는 것을 강제당하지 않는 데 있다. 자유란 법이 허용하는 모든 일을 할수 있는 권리이므로 만약 어떤 시민이 법이 금하는 바를 행할 수 있다면 다른 시민도 역시 그 가능성을 가지게 될 것이며 따라서 그는 자유를 상실하게 되는 것이다. 본성으로 볼때 민주정치와 귀족정치는 결국 자유스러운 국가는 아니다. 정치적 자유는 제한정치에서만 찾아볼 수 있으나 그 이야기인데 이걸 어디서 누가 쓴 거냐면 몽테스키유가 쓴 거예요. 몽테스키유와 관련되는 스토리에서 시험 문제에 아직 몽테스키유는 고등학교 교과서만 소개되어 있죠. 권력 분립. 그죠? 그런데 몽테스키유와 관련되는 이야기의 첫 번째 이야기는 일단 여러분들이 몽테스키유는 프랑스 사람입니다.
프랑스 사람이니까. 그 다음에 이 사람은 로크 루소 이후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로크와 루소 이후의 모든 내용들을 어떻게 종합적으로 정리해서 만든 게 바로 몽테스키의 법의 정신이라는 책이에요. 무슨 말인지 맥락적으로 이해되시죠? 그래서 기업과 관련되는 자유는 도대체 뭘 이야기하는 거냐? 바로 법에 복종하고 법을 통해서 얻는 자유. 바로 루소가 말한 시민적 자유입니다. 그 다음에 정치적 자유는 제한정체에서만 찾아볼 수 있으나 그것이 제한정체. 제한정체는 무슨 말이죠?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법에 의해 제한받는 정체. 두 번째 정체는 뭐야? 두 번째 제한정체의 뜻은 다른 권력에 의해서 견제받는 정체. 다시 제한정체의 뜻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는 법에 의해 제한받는 정체. 그걸 뭐라 부르죠? 우리가 법치주의.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지? 다른 권력에 의해서 제한받는 정체. 바로 권력 분립이죠. 됐어요? 그러면 봅시다. 법에 의해 제한받는 정체인데 이때 권력을 제한하는, 정체를 제한하는 법의 목적은 뭐예요? 앞에서 우리 계속 했잖아. 법과 국가, 통치자의 목적은 공동선이어야 된다. 아시겠죠? 법과 국가와 통치자의 목적은 뭐가 돼야 된다? 공동선이어야 된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야기할 정치사상이 바로 뭐냐? 제한정체, 공화주의가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됐죠? 그럼 보세요. 공화주의, 그 다음에 법의 목적, 그 다음에 국가의 목적, 통치자의 목적, 이런 목적들은 전부 다 어디에 지금 귀결되고 있지? 어떤 키워드에? 공동선이죠. 공동선. 자, 니언이 의미한 바를 쓰고 이와 관련된 민주주의 원리가 무엇인 쓰라고 했는데, 니언이 의미하는 바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혼합정체 이야기합니다. 다른 권력, 혼합정체 뜻이 뭐예요? 섞여 있다는 이야기 아닙니다. 섞여 있다는 의미는 다른 힘에 의해서 견제받는다는 뜻이에요. 견제와 균형을 이루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혼합정체 뜻은 뭐라고요? 실질적 의미는 견제와 균형입니다. 단순히 섞여 있다는 의미가 아니다. 그래서 혼합정체에서 나오는 원리가 뭐야? 권력 분립의 원리죠. 권력 분립의 원리. 자, 이렇게 해서 모의고사와 관련되는 문제들을 살펴봤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세요? 조금 제시문이 어렵긴 했는데, 없어요. 그래서 시험에 이미 공동선에 대해서 출제가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공동선에 대해서 조금 더 보충하고 정리하는 시간, 네, 그걸 좀 만들어 본 겁니다. 저는 알고 있었지만 사실은 교재에 쓸 수가 없었죠. 왜냐하면 아직도 기억이 나는데 제가 강의를 이제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됐을 때 학교에서 이제 강의를 하고 학원에서 이제 와서 강의를 할 때 제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는 갈등 관계다 이야기했더니 학생들이 갑자기 눈이 동그래지는 거예요. 민주주의와 법치주의가 대립적 갈등 관계라고 이게 무슨 말이야 도대체? 들어본 적이 없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거는 민주주의와 법치주의가 갈등관계란 말을 왜 처음 듣지? 생각을 해보니까 고등학교, 중학교 교과서에 한 번도 그 이야기 들어본 적이 없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사실은 공동선에 대해서 제가 더 이야기를 하고 싶어도 사실은 강의 때 이야기를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야기를 이제 길게 하게 되면 노량진의 수험생들은 이게 대학에서 심층 강의를 하는 거다. 자꾸 오해를 하세요. 저는 사실 심층 강의를 하고자 하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들 학교에 가서 학생들한테 설명을 해야 되잖아. 근데 무조건 암기를 하고 이해를 못하고 암기를 했을 때 설명이 됩니까? 안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다시 어떻게 해야 되냐면 공부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 과정을 줄여주고 그 다음에 시험에 제대로 합격을 시키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고 조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조정을 하는 가운데에 공동선의 이야기를 정말 하고 싶었지만 제가 참았죠. 그런데 시험에 출제가 됐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한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개인과 공동체의 관계와 갈등에 대해서 고대 그리스부터 계속 고민해 왔습니다.
그래서 고대 그리스부터 계속 공화주의는 주장이 됐고요. 그래서 고대 그리스에서 아리스토텔레스와 플라톤이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왜 폴리스가 필요한 줄 아느냐? 폴리스가 없으면 너희들 죽는다. 너희들 모두가 죽어. 그냥 혼자만 죽는 게 아니고. 그래서 예를 들면 부모 잃은 고아는 누가 먹이 살릴 거야? 그죠?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신전을 짓다가 공사장에서 신전 짓다가 다친 아버지가 다치게 되면 집에 있는 엄마하고 그 다음에 자식들은 누가 먹이 살릴 거야? 아이디테에서 그 질문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질문을 했을 때 사람들의 반응이 누가 먹이 살려? 생각해 보니까 누가 먹이 살릴 사람이 없죠. 그게 바로 뭐냐면 국가입니다, 국가. 국가가 먹이 살려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유럽 사람들은 공동선을 복지로 이해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공동선이라면 막 이게 이상하게 뭔가 설명이 좀 오도되어서 개념 설명이 제대로 안 됐다 보니까 자꾸 뭐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세금 많이 내라고 자꾸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해를 하세요. 그죠? 근데 그걸 알고자 하는 게 아니고요. 근데 그게 이제 쌓인 거는 국가에 대한 불신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언론이 제대로 해야 되는 거죠, 사실은. 자, 챕터 1에 한번 봅시다. 정치의 개념 특성 및 이론에서는 지금 고등학교 교과서에서 정치를 설명하고 있는 국가연상설이나 집단연상설은 50년 전 이야기입니다. 그런 거는 교과서에 좀 빼면 좋겠다. 그러면 정치의 개념과 특성에서 우리가 시험에 대비해야 될 건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현대적 의미의 정치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이해를 하는 겁니다. 그럼 현대적 의미의 정치를 규정했던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 여러분이 알고 있는 이스턴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뭐냐면, 라즈웰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라스웰. 그리고 이 두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정치 이념적인 관점은 뭐냐면 현실주의적 관점이에요. 정치라고 하는 것은 희소한 가치의 권위적 배분을 보는 관점이거든요. 그런데 그게 현실적으로 배분하는 관점을 보는 현실주의적 관점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내리고 있는 정치는 뭘 전제로 하고 있냐면 민주주의를 전제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뭐라고 했죠? 권위라는 표현을 썼다는 거죠. 권력이 아니라.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1번 문제 같은 경우에도 바로 그거 이야기하는 건데 한번 봅시다. 권력이나 일반적으로 타인을 내가 원하는 바대로 움직이게 하는 힘을 말한다. 권력이 없는 자는, 그래서 정치에서 제일 중요한 개념이 뭐라고? 권력. 그러면 이 권력 관계가 어떻게 된다? 민주적인 권력 관계가 돼야 됩니다. 민주적인 권력 관계. 이게 민주주의죠. 민주적인 권력 관계. 그래, 내가 네가 결정하면 따라줄게. 그런데 문제는 너의 결정이 정당성을 얻기 위해서는 내 뜻이 필요한 거야. 그게 국민주권이고 민주주의죠. 그래서 권력이 없는 자는 권력을 가진 자의 의도대로 움직이게 된다. 권력은 합리적 설득을 통해 일어나는 영향력과는 달리 처벌하거나 보상하는 것 같은 강제나 조작에 가깝다. 이렇게 설명한 사람이 누구야? 막스 베버. 한편 땡땡은 어떤 강요나 조작의 형태라기보다는 복종에 대한 승인된 의무의 기초를 두고 있기에 정당성 혹은 적법성 속에서 행해지는 권력이라고 할 수 있다. 자, 여기 핵심은 그거죠. 정당성 혹은 적법성 속에서 행해지는 권력. 자, 이스턴은 여기에 나옵니다. 현대 민주주의의 원칙과. 그렇죠. 그래서 이스턴의 사회적 가치의 권위적 배분 행위라고 하는 이것은 뭘 전제로 하고 있느냐, 어떤 절차를 전제로 하고 있는 거냐, 민주주의라는 절차를 전제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막스 베버가 이야기했던 정치의 의미와 좀 틀려요. 되셨나요? 그래서 여기에서 한 번 더 출제가 된다면 방금 이거예요. 이스턴의 정의는 민주주의 절차를 전제로 하고 있다. 이걸 꼭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스턴과 관계되는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가 뭐냐? 정치 체계입니다. 그 다음에 체제입니다. 체계하고 체제는 어떻게 다릅니까? 체계와 체제는 뭐가 다릅니까? 체계라고 하는 것은 요소들의 집합, 그 다음에 요소들의 집합을 이루는
역할을 하는 과정, 순서, 이런 것들에 대한 시스템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체제라고 하는 것은 주체와 환경의 상호작용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일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주체와 환경과의 상호작용이 이루어지는 과정. 주체와 환경과의 상호작용. 그래서 체제에서 좀 더 강조하는 것은 상호작용이라고 하는 것들이 핵심 키워드예요. 아시겠나요? 그러면 체제를 보여주는 방법이 뭐죠? 체계로 보여주는 겁니다. 그런데 체계에서 상호작용이 없으면 그냥 체계입니다. 그런데 상호작용이 있으면 그 체계는 체제를 보여주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이제 보여주는 체계의 상호작용이 벌어지는 것은 뭐냐? 투입과정, 이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걸 우리가 여기에서 투입과정에서 뭐가 벌어지죠? 상호작용이 이루어집니다. 어디에 상호작용이 하죠? 유권자들끼리 경쟁합니다. 개인들끼리. 개인들끼리 경쟁해서 내 주장을 받아줘야 됩니다. 이 집단들끼리 경쟁합니다. 정당들끼리 경쟁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정책결정기구로 갑니다. 정책결정기구로 가게 되면 안에서 입법부하고 그 다음에 사법부, 행정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죠? 행정부 내부에서는 비둘기파, 그 다음에 독수리파, 뭐 이런 애들끼리 자기들끼리 막 관점이 다르다 막 논쟁합니다. 국회로 갔더니 누가 있죠? 여당과 야당이 서로 관점이 달라서 막 요 안에서 또 이제 상호작용을 열심히 합니다. 판사들 대법관이 몇 명이죠? 12명입니다. 대법원장 포함해서. 14명이죠. 대법원장까지 포함하게 되면. 그러면 14명이 어떻게 하죠? 대법관 회의를 합니다. 대법관 회의를 상호작용합니다. 열심히. 이 모든 것들을 어떻게 설명하죠? 상호작용적 측면에서 설명하는 겁니다. 이게 체제입니다. 체제. 그래서 교육학 공부하실 때도 체제를 근거로 한다는 이야기는 바로 이런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교수학습 과정에서 체계가 만들어졌다. 그 체계 속에서 상호작용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면 교사와 학생이 상호작용을 하고 있고 학생이 교과서와 상호작용을 하고 있고 이제 디지털 교과서가 되면 학생이 일반적인 교과서와 상호작용하는 모습이 달라지겠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게 이제 교수 매체 이론에서 다시 설명이 되는 거잖아요. 자, 이렇게 이해를 하고 여러분들이 그 내용을 보시라 그 이야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AB에 들어갈 것은 뭐냐 그 이야기인데 투입 과정에서 주장하는 상호작용의 핵심적인 내용은 요구하고 지지를 하는 거죠. 그래서 뭐 해달라고 하는 겁니다. 청원이죠, 청원. 지지는 뭡니까? 동의죠, 동의. 지지를 표한다는 것은 동의를 뜻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3번, 야누스 신의 상이야말로 되어 있는데, 이게 바로 뭐죠? 디베르 이야기입니다. 두 가지 얼굴을 가지고 있다. 정치는. 이상주의, 현실주의. 자, 그럼 이상주의에서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야 될 거는 뭐죠? 아까 우리 좀 전에 했잖아. 계속 했던 거. 공동선. 근데 옛날에 정치 교과서를 보면, 이극창 교수님 책에도 그렇지만, 공동선이라는 표현이 안 되어 있고요. 이상주의 첫 번째 이야기가 질서, 그 다음에 복지, 행복 추구 수단을 본다. 이래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질서, 복지, 행복이라고 하는 것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사실 공동선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의도적으로 계속 아비투스를 만든 거예요. 사람들이 자유주의에 계속 집중하도록 만들고 공동선에 대한 관념이 자유를 못 잡게 계속 만든 거죠, 사실은. 이상주의는 공동선, 질서, 복지, 행복 이런 것들을 추구하는 행위가 정치다 이래 보는 겁니다. 그런데 현실주의는 뭐야? 현실주의는 희소한 가치를 차지하기 위한 행위가 이게 바로 정치를 본다는 거죠. 그럼 희소한 가치를 차지하기 위한 행위는 뭐가 있어요? 경쟁. 그죠. 투쟁. 그죠. 경쟁, 투쟁. 그럼 좋게 이야기한 거고, 대원다 희소한 가치를 차지하기 위한 행위는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테러. 폭력. 그렇잖아. 그 다음에 뒤에서 로비. 뭐 뒤에서 로비하는 거.
그러니까 이런 것들로 이제 설명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자꾸만 어떻게 했냐. 현실주의 관점에서 정치를 보고 정치는 나쁜 거다고 자꾸 오해를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정치는 이상주의 관점도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 다음 4번. 50년대 이르기까지 국가는 서구 정치학의 중심 개념이었다 되어 있는데 국가를 중심으로 해서 서구 정치학의 중심 개념이 발전하게 되었던 것은 독일 때문입니다. 독일의 대표적인 행정학이 있는데 행정학의 근원 그게 바로 독일의 관방학입니다. 관방학. 국가를 운영하는 페어파숭이라고 하는 통치기술이거든요. 그래서 이 정치를 통치기술을 이해를 하고 관방학이라고 하는 학문이 발달을 했고 이 관방학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국가의 행위가 정치라는 거예요. 그러면 국가의 행위가 정치다라고 하는 관점이 바로 뭐지? 국가현상설입니다. 그러면 국가의 행위가 정치라고 하는 건데 그럼 국가의 행위 중에 대표적인 뭐야? 법을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국가현상설에서 정치의 연구 대상은 주로 헌법, 법률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헌법과 법률은 보이는데 국가는 안 보이는 거잖아요. 그래서 국가는 사회과학의 개념으로서 한 가지 치명적인 결함이 있다. 뭐가 안 되느냐? 실증이 안 됩니다. 국가를 뭘로 실증을 하고 뭘로 검증을 하지?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국가를 연구하기 위한 사회과학적 연구를 위해서는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느냐? 변수를 만들고 그 변수가 어떤 절차와 체계적 관계를 이루는지 체계적 관점으로 분석해야 되겠다. 이렇게 된 게 바로 이스턴 이야기입니다. 됐어요. 라즈베르는 어떤 사람이지? 어떤 말을 했던 사람입니까? 정치란 언제, 누가, 무엇을 얻느냐 하는 것이 정치다. 다시 교재도 있습니다. 라즈베리 했던 정치의 의미는 뭐냐? 누가 언제 무엇을 얻느냐의 문제가 바로 정치다. 제로섬 게임이다, 정치는. 그 다음에 두 번째, 정치는 벌거벗은 권력이라 이야기를 합니다. 벌거벗은 권력이 또 라즈베리 표현이에요. 벌거벗은 권력은 뭘 이야기하는 거죠? 국민의 동의와 지지를 받지 않은 권력, 그걸 벌거벗은 권력이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 벤틀리는 뭘 했던 사람이에요? 벤틀리 툴만 이 사람들은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이익집단 자연 발생설을 주장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시험 문제에 나왔다는 거예요. 이게 이익집단 자연 발생설. 그래서 뭐 파도 이론 같은 게 있거든요. 그런데 이익집단 자연 발생설의 의미는 딴 거 아닙니다. 이익이 있는 곳에 집단이 발생한다고 이야기입니다. 제가 농담처럼 한번 이야기를 했는데 부산의 폭력 조직인 칠성파, 21세기파 이런 것들은 전국파가 됐어요. 그런데 전라도 광주나 목포 쪽에 있는 조직은 전국구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네, 그쪽은 돈이 없습니다. 돈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부산의 칠성파나 21세기파는 일본과 밀수도 하고 많은 거래들이 있었고 거기는 산업이 발전하다 보면 돈이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그쪽 조직이 전국구가 될 수 있었기 때문에 굳이 서울에 와서 활동을 안 해요. 그런데 전라도 광주나 목포에 있는 조직들은 어쩔 수 없이 서울에 와야 돼요. 돈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제 가끔씩 이야기하는 이 집단은 조폭이나 별반 차이 없다. 예. 네. 그 집단과 조직이라고 하면 조폭과 큰 차이가 없어요. 이익이 있는 곳에 집단이 있다. 이게 이제 자연 발생설. 그걸 주장했던 사람이 벤틀리 트루만입니다. 그럼 이 벤틀리와 트루만의 주장에 대해서 이의제기했던 사람이 누구지? 누구였습니까? 자연 발생설 아니다 라고 했던 사람. 기출문제 나왔잖아. 올슨. 올슨은 뭐라고 이야기하죠? 집합행위론. 집합행위론을 이야기하면서 야 무임승차가 계속 이루어지면 조직이 만들어지겠냐? 무임승차자가 없어야만 조직이 만들어져. 그러니까 무임승차자를 없애야 돼. 그러니까 무임승차자를 없애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그렇죠. 강제할 수 있어야 되죠. 보복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이해되셨나요? 자, 그 다음에 이제 5번. 다음은 이스턴의 정치체계 모형이다라고 되어 있는데 앞에서 했던 것과 비슷한 이야기입니다. 결정된 정책이 나오죠. 보세요. 체계니까. 그 다음 체제와 관련된 이야기니까 뭐가 등장합니까? 환경 나오잖아요.
요구를 정책으로 만들어낼 수 있도록 하는 힘이다라고 하는 거. 정책이나 권위적인 결정 형태로 나타나는 과정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아니죠. 뭡니까? 아까 얘기했잖아. 이 과정은 뭘 전제로 한 거다? 민주주의 절차. 그 다음에 상호작용. 됐어요. 자, 그래서 여기 보면 뭐가 나오냐면 권위적인 이래 됐습니다. 권력적인 결정이 아니고 권위적인 결정 됐습니까? 그래서 민주적인 원칙과 절차, 상호작용 이걸 배경으로 한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럼 여기 나와 있는 이제 여기 나오는 산출하는 거 요걸 우리가 뭐라 불렀지? 전환이라고 부르죠. 전환 됐어요. 그럼 전환에는 누가 누가 있어? 입법부, 행정부, 그 다음에 사법부. 입법부는 뭘 산출합니까? 법률. 행정부는 뭘 산출합니까? 정책. 사법부는 뭘 산출하죠? 판결. 되셨나요? 자,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일단 정리를 하고요. 잠시 쉬었다가 정치사상 정리하도록 합시다.